며칠 전 제가 지방에 갔다가 올라오는 길에 이제 기독교 라디오 방송을 듣다가 아나운서가 이제 물을 마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시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십니다. 그런데 몸이 목이 마르는 것을 느낄 때는 이미 몸에서 어느 정도 탈수가 시작되었을 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강하게 물을 마시려면 갈증을 느끼기 전에 시간을 정해놓고 마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영적인 갈증을 느끼기 전에, 그러니까 영적 탈수 증상이 일어나기도 전에 여러분,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여러분 정기적으로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인 이곳에 우리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바로 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의 영을 해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찬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이 시간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사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늘 생수의 은혜를 풍성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한 복으로 채워지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며 인정하며 모셔드려오니, 주의 성령께서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생명의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시사,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삶의 모든 문제들이 풀리고 회복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사랑으로 보듬어 안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베개가 몇 개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쓰시는 베개 하나 있으신 분, 다들 두어 개씩은 다 있으신가 보네요. 두 개 있으신 분, 셀 수 없다. 몸에 맞는 베개는 수면의 질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베개도 주기적으로 잘 빨아야 하고 또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바꿔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따끈따끈한 소식인데요. 어제자 헤럴드 경제 기사에서 영국의 그 에르고플렉스 UK 연구 결과에 의하면 영국인들은 평균 베개를 3.2년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국내도 비슷한데요. 국내 침구 전문 업체가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했을 때에 응답자의 약 70% 정도가 베개를 3년 이상 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얼굴을 하루에 거의 3분의 1, 4분의 1 이상 대고 비고 자는 그 베개에 굉장히 더러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청결하게 관리하는 게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요 야곱이 돌 베개를 베고 자고 있을 때 일어났던 어떤 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돌베개 인생을 찾아오신 하나님으로 정해봤는데요. 여러분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8장 초반에서 이삭은 야곱에게 밧담 아람으로 가라고 하는데 지리적으로 밧담 아람은 넓은 지역을 말하고요. 그 넓은 지역 안에 하란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경기도에 수원이 있는 것처럼 밧담 아람에 하란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밧담 아람으로 갔을 때 야곱이 하란으로 가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무튼 길을 나선 야곱이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 해가 졌어요. 더 이상 길을 갈 수가 없어서 거기서 하룻밤을 보내기 위해서 돌 하나를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누웠습니다. 돌을 베개 삼고 누웠다. 지금 여러분 야곱이 어떤 상황인지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야곱은 지금 여행을 떠난 길이 아닙니다. 좋은 캠핑 장비를 갖춰서 여가를 즐기려고 나선 길도 아닙니다. 야곱은 성향적으로 에서와 달리 집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길을 나선 것은 자기 의지, 자기 뜻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명목상 아버지 이삭이 가나안 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지 말고 밧단 아람으로 가서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구해라고 보낸 길이긴 하지만 사실은 야곱은 도망치는 중이었어요. 형 에서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음식을 받고 얻어낸 야곱이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주고 싶어 했던 축복을 계략을 써서 꾀를 써서 받아냅니다.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져서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이삭이 어느 날 에서에게 복을 주고 싶어서 사냥을 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그럼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하겠다고 에서에게 그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을 이제 리브가가 들어요.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지만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을 사랑하는 리브가가 이제 야곱을 불러가지고 좋은 염소 새끼 두 마리 가져와라. 그걸로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내가 만들 테니까 에서처럼 변장해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끔 합니다. 나중에 에서가 일이 어떻게 됐는지를 알게 됩니다. 화가 몹시 난 에서가요. 동생을 죽일 마음을 품습니다. 창세기 27장 41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에서는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하면 야곱을 죽일 생각을 했어요. 생각만 한 게 아니라 그 수하들에게도 말한 것 같아요. 에서가 야곱을 죽일 마음을 먹고 있다는 것이 리브가의 귀에 들렸거든요. 그래도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네 형이 너를 죽여서 한을 풀려고 해.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얼른 하란으로 가서 거기 계시는 외삼촌 라반을 찾아가. 거기서 잠시 몸을 피하고 있어. 네 형의 분노가 좀 누그러지면 네가 한 일이 잊혀질만 하면
엄마가 사람을 보낼 테니까 그때 돌아오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야곱이 도망치듯 길을 나서게 된 겁니다. IBP 성경 배경 주석에 의하면요, 부엘세바에서 오늘 본문의 장소인 베델까지는 약 이틀 정도 걸리는 대략 96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거기서 길을 더 지나서 세겜 벳산을 지나서 바딴 아람의 하란까지는요, 약 880km 정도 떨어진 서울과 부산을 왕복하는 그 거리 이상의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거의 한 달 이상 걸리는 여정이라고 합니다. 무사히 하란까지 도착할 수 있을지, 중간에 강도는 만나지 않을지, 외삼촌 라반이 자기를 환대해 줄지, 어떻게 외삼촌 라반을 만날 수 있을지, 그리고 지금 아무것도 없이 지금 도망친 이 길에서 누구와 결혼을 하고 언제 일가를 이루고 언제 엄마가 자기 불러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지 야곱은 하나도 알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야곱이 얼마나 많은 생각과 고민을 했겠습니까? 엄마 생각이 많이 났을 것 같아요. 엄마 때문에 엄마가 시켜가지고 아버지 축복 받아가지고 지금 내가 이 생각하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지만 그래도 엄마가 보고 싶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은 평생 엄마의 치마 울타리에서 살았거든요. 해가 지고 날이 어두워졌어요. 바람이 불고 이상하게 이 대목에서 다들 웃으시더라고요. 네, 그럴듯 합니까? 짐승의 울음소리가 날 때마다 여러분 머리카락이 막 쭈뼛쭈뼛 서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 감정을 느끼고 싶은 분들은 밤 한 9시, 10시쯤에 여기 본당에 오셔서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휙 소리가 날 때마다 주여! 막 부르짖는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돌을 베개 삼고 누웠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돌을 베개로 삼고 누웠다. 여태껏 고생 모르고 살았던 야곱, 속된 표현으로 그 시대 거의 다이아몬드 수저 같은 야곱인데 딱딱한 돌을 베개로 삼았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비계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수건을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베개로 쓰든가, 아니면 수건도 없다 그럼 여러분 그냥 여유 여벌의 옷 뭐 티셔츠 같은 거 똘똘똘 말아가지고 베개로 써도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돌을 베개로 삼고 누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여벌 옷이 없었든지 아니면 그렇게 베개를 만들 생각조차 할 목적, 생각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야곱의 마음이 지금 무너져 있고 힘들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 베개를 베고 누웠는데 얼마나 잠자리가 불편했겠습니까? 베개가 편해야 잠도 잘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정이 너무 고되었는지 불편한 잠자리였지만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밤에 하나님이 야곱의 꿈에서 그를 찾아오시죠. 야곱이 꿈을 꾸는데 한 사닥다리가 보입니다. 그 사닥다리는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사닥다리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표준 세번역은 이 사닥다리를 층계로 번역했는데 뭐 층계든 사닥다리든 뭐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하늘과 땅 사이를 연결하고 있는 그곳을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어요. 야곱은 몰랐지만 정말 암담한 현실 속에서 조금의 희망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돌베개 베고 누워있는 그 처량한 현실 속에서 그 처량한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찾아오심의 줄이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야곱과 하나님 사이가 연결되고 있었어요. 야곱은 이게 뭔가 했을 거예요. 그때 사닥다리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본문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또 본즉 야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야훼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여러분 야곱이 지금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야곱이요 하나님
저 앞으로 어떻게 살면 좋아요? 집에서 쫓겨나고 도망자 신세가 돼서 앞으로 어떻게 살면 좋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주님. 야곱이 주님을 간절히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걸까요? 아닙니다. 야곱이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야곱은 돌베개 베고 누워있는데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 이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야곱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상황이 어떻습니까? 장자의 명분도 차지하고 아버지께로부터 축복도 받았지만 그의 미래는 어둡고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고향을 떠나는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는 사다리에 서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스스로를 소개하시기를 나는 야훼다, 스스로 있는 자다 말씀하시면서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지금 네가 누워있는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하십니다. 지금껏 야곱은요 하나님을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혹은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으로만 알았는데 지금 하나님이 야곱에게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내가 너의 하나님이 돼줄게.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주의 신실한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보면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야곱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이 도망자 신사가 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앞날이 깜깜한 야곱에게 일가는 이룰 수 있을지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지 고민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거라고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져올 거라고 이 땅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네 자손들 덕분에 복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요 야곱이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그리고 이삭에게 주셨던 땅과 자손 이 복의 약속을 야곱에게도 들려주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특별한 약속을 더해 주십니다. 보면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돌을 베개 삼아 누워야 되는 정말 아무것도 없고 절망밖에 없는 낙심한 마음의 야곱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가는 곳마다 내가 너를 지켜주마. 강도를 만나진 않을지 염려가 되는 야곱에게 힘이 되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과연 내가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염려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될 거다. 내가 너를 그렇게 인도해 줄 거다. 너에게 약속한 이 말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사실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하셨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형과 치열하게 싸웠을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거든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런데 성장하면서 야곱 안에 물음표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는 굉장히 내성적이고 집에 있기를 좋아하는데 형은 막 남성적이고 멋있어요. 형이 사냥도 잘해요. 그리고 사냥한 짐승으로 요리도 기가 막히게 해요. 별미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삭이 그걸 먹고 에서를 더 좋아하게 됐거든요. 막 사냥도 잘해
멋져요, 멋져요. 그렇게 남성다운 에서를 보면서 사람들이 막 무슨 생각했겠어요. 막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편애하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문을 거의 그 왕의 가문처럼 생각해도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여러분, 왕이요, 장남을 엄청 사랑해, 편애해. 그럼 여러분, 사람들이 누구한테 붙어요? 장남에게 붙죠. 왕이 장남을 엄청 사랑하는데 다른 신하들이 적자에게 붙겠습니까? 안 붙어요. 그러니까 에서의 주변에는 사람들이 막 붙는 거죠. 아버지가 사랑하니까. 그래서 야곱은요, 꾀를 냈을지 몰라요. 아내가 장자의 명분을 기회를 엿봐서 얻어내야겠다. 아내가 아버지가 형에게 주 축복을 언젠간 받아내야겠다.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된 유산을 이어받고 그 시절에 가문을 더 크게 흥황하게 할 사람으로 나약한 이미지의 자기보다는 야성 있는 에서가 더 어울릴 것 같이 보이니까 장자의 명분을 나름대로 얻어내고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아냈는데 결과가 뭡니까? 집에서 도망자가 된 거예요. 인생의 밑바닥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야곱을, 어둠 가운데 있는 야곱을 빛이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시라면 야곱을 만났을 때 무슨 말씀부터 하시겠어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제가 하나님이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야 이놈아, 야곱을 아주 혼구멍을 냈을 거예요. 너 왜 임마 내가 준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형을 속여? 왜 아버지를 속여? 거짓말하는 걸 내가 싫어하는 거 모르냐? 막 혼구멍을 낼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을 혼내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키겠다. 다시 이곳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한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님을 만날 때마다 혼을 내신다면 우리 가운데 혼 안 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늘은 또 뭐라고 혼내실까? 뭐 때문에 또 벌받을까? 두려워하며 벌벌벌 떨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내가 내 스스로를 봐도, 내가 나 스스로를 봐도 주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그 사랑을 힘입어 주님께로 나오는 은혜를 입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혜 가운데 있는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무엇이 염려가 되고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제 뭐 한 3살, 4살 된다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뭐 이미 많이 장성했겠지만 3살, 4살 되는 어린 아이들과 이제 여러분이 이제 여름 휴가를 이제 올해 8월에 가기로 한 거예요. 그때 이제 휴가 스케줄을 이제 누가 짜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짜죠. 그때 아이들이 아버지 아버지 걱정이에요. 이번에 휴가 갈 때 우리 집에 재정이 부족한 것 같은데. 3살, 4살짜리 애가 엄마 아빠 돈이 부족해가지고 우리 휴가 가서 고생하는 거 아니겠어? 걱정돼. 어디 은행 가서 대출해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3살, 4살짜리가 그럽니까? 아니요. 걔네들은 아무 생각 없어요. 왜요? 그냥 쫓아가기만 하면 되니까. 먹는 거 걱정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하죠. 자는 걱정도 부모님이 하죠. 왜요? 부모니까. 여러분 나머지는 다 부모님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걱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빠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걱정되겠습니까? 잠에서 깨어난 야곱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냥 아버지로부터 들은 하나님, 할아버지로부터 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깨달은 야곱이요, 그가 베고 있었던 돌을 다시 세워서, 그렇게 뉘어져 있었던 돌 베개를 세워서 성전의 기둥으로 삼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베이트엘, 하나님의 집이라는 베델로 짓습니다. 돌 베개가 성전의 기둥이 되죠.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된 야곱의 여정은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야곱의 여정의 길은 도망자의 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여정은 순례자의 길이 됩니다. 돌베개 인생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하라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베델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이 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하란으로 가게 되고, 하란에서 외삼촌 라반을 만나고 거기서 연애를 하고 가정을 이루고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고향 부엘세바로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지만 온갖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한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를 찾아오셨지만 우리가 천국 고향으로 가기 전까지 우리는 지금껏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으며 앞으로도 겪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돌베개 인생 같은 야곱을 찾아오신 그와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사실은 돌베개 인생 같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낙심하고 절망할까요? 아니면 소망을 품고 힘을 낼까요? 소망을 품고 힘을 내는 겁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돌베개 인생 야곱이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잇는 복 있는 사람이 된 것은요, 그의 기민한 술수와 능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는 근본 본체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사건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야곱이 꿈에서 보았던 사닥다리를 언급하시며 그 사닥다리가 예수님이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복을 받았습니다.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땅의 인생인 우리가 하늘과 땅을 이어주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 사닥다리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주께로 나아가는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돌베개 베고 누워있던 인생의 절대 절망 가운데 있었던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소망의 사람으로 일으켜 주신 것처럼 돌베개 인생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오사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니 우리 입술에 늘 감사의 고백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돌베개 베고 누워있을 때에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불평, 원망, 온갖 부정적인 감정이 가득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찾아와 주심의 은혜를 입고 난 야곱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원망, 불평,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다 버리시고 야곱이 지금껏 끌어안고 있었던 자기 생각, 자기 방법 내려놓은 것처럼 내 방법, 내 생각 내려놓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성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돌베개 인생이 아니라 성전의 기둥이 되는 인생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주님 손잡고 일어서서 믿음의 순례길을 담대하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소망으로, 할렐루야, 기쁨으로, 아멘, 감사함으로, 소망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마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되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 가운데 야곱이 누웠던 돌베개 빼고 누웠던 그때의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까? 그 모든 환난과 고난을 뛰어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에 우리는 믿음의 순례자로 살아갑니다. 함께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 그럼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의 주님이시니 그분께 여러분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다 맡기시고 주님 손잡고 함께 도약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